할로윈데이 홍대 인파관리 안내특보입니다. 이번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마포구는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홍대 앞 일대에 다중인파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레드로드 클럽 거리의 보행로 밀집도 완화를 위해 보도를 확장하고 안전펜스를 설치해 인파의 흐름을 양방향으로 분산시켰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 오후 8시부터 홍대 레드로드 알포에 할로윈 대응 합동 상황실을 설치 및 운영하고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필두로 구청 공무원과 민간단체 등이 포함된 전담반을 조성했습니다. 마포구는 전담반을 포함해 경찰, 소방, 안전관리 용역 관계자 등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총 766명을 투입해 인파 관리를 실시하고 5일간 1,5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AI 인파 밀집 분석 시스템 9개소와 재난안전전광판 5개를 활용해 위험 상황에 즉시 대비할 계획입니다. 마포구는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31일까지 안전관리 대책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포구는 과잉 대응이란 없다는 신념을 갖고 할로윈 기간 레드로드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레드로드에서 전해드렸습니다.